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팅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제가 트레이더스 피자 리뷰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피자는 바로 불고기 앤 리코타 치즈 피자예요. 뿅! 아, 이렇게 보면 약간 먹던 피자가 맞긴 한데 집에 가져오는 동안에 살짝 식으니까 거기서 바로 먹었을 때 맛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 조각씩 먹고 왔거든요. 불고기 리코타 치즈 피자는 양념한 불고기를 듬뿍 올리고 리코타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함께 구워 바삭하고 풍미가 깊은 불고기 피자라고 해요. 이 불고기 리코타 치즈 피자는 18,900원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트레이더스 피자들 중에는 가장 비싸요. 크기는 다른 큰 피자들이랑 동일하게 지름이 45cm고요. 이게 되게 보기에 익숙하고 맛도 익숙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 조각 피자로 리뷰한 게 있는데 그거랑 맛이 조금 비슷해요. 거기서 약간 리뉴얼돼서 뉴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가 나왔었고 또 리뉴얼돼서 불고기 앤 리코타 치즈 피자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약간 식었으니까 식은 거를 집에서 데워 먹는 느낌으로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서 올게요. 자, 이렇게 돌려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에 먹었던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 거기에 리코타 치즈가 올라간 느낌이긴 하거든요. 생김새로 봤을 땐. 그리고 리코타 치즈도 작게 올라가지 않고 꽤 큼직큼직하게 존재감 넘치게 들어있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다 좋은데 너무 크니까 들고 먹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로 그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에 리코타 치즈 올린 맛이긴 한데 일단은 이 트레이더스 피자는 항상 가성비로 먹는 건데도 토핑이 좀 가득 올라가 있어서 좋고 불고기도 양념이 돼 있어서 좀 짭짤하거든요. 그때 이제 리코타 치즈가 약간 그걸 중화시켜주는 느낌? 흙에 들어있어서 씹었을 때 그게 입에 확 퍼지면서 고소한 게 꽤 올라와요. 목이 메는데 맛간을 이용한 이것도 약간 트레이더스 추천템으로 살짝 껴봤는데 이게 뭐냐면 뭐야? 봤죠? 탄산수예요. 싱하 소다 워터라는 탄산수거든요? 진짜 세다. 이게 탄산수인데 탄산이 진짜 세요. 삼키고 나서도 혀가 계속 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센 탄산수니까 탄산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추천해드릴 만한 이게 325ml짜리 24개 들어서 15,98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세일할 때 사서 거기서 한 2,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는데 탄산 진짜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력 추천. 약간 탄산이 어떻게 세냐면 세니까 혀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매운맛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탄산이에요. 다시 피자로 돌아와서 그리고 아까 먹어보기 잘한 게 아무리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잘 데워도 건조해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물그릇 같이 넣고 해서 바로 만들었을 때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까 먹은 게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 조각피자도 파니까 매장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였지? 3,500원이었나? 조각피자는? 다만 얘를 먹을 때 항상 아쉬운 거는 뒤에 이 꼬다리 부분, 크러스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전에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도 더블엣지여서 거기는 그 크러스트 안에 크림치즈랑 체다치즈인지 스트링치즈 같은 게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피자 한 개 먹을 때까지는 그냥 먹는데 그것 때문에 확 배가 부르고 이번에는 더블엣지가 아니니까 크림치즈만 들어갔는데도 이게 45cm잖아요. 피자가 커질수록 이 테두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 테두리 먹
먹다가 갑자기 확 배가 부르고 요거는 딱 한 요 반 정도 먹었을 때까지만 맛있는 것 같고 안에 되게 달달한 크림치즈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아. 그게 살짝 아쉽고 그리고 가격이 역대로 지금 제일 비싼 피자가 나온 건데 완전 새로운 피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이따가 말한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가 처음에 15,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서 뉴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가 나왔어요. 그거는 또 17,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불고기엔 리코타 치즈 피자로 18,900원. 리뉴얼하면서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게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 트레이더스 피자는 약간 가성비 좋은 맛으로도 먹는 건데 당연히 뭐 다른 피자집에 비해서 그래도 싸요. 18,900원이라고 해도 싸긴 한데 살짝 아쉽네요. 왜냐면 리코타 치즈 있으면 맛있긴 한데요. 있으면 좋고 없는 채로 가격이 더 낮았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펼쳐서 보니까 좀 되게 초라해 보인다. 이게 빵 자체가 엄청 뻑뻑하진 않고 부드럽긴 한데도 이 빵의 크림만 먹으려니 목이 엄청 메이는 느낌이라 이거까지 먹으면 너무 배불러져요. 네 여러분, 오늘은 트레이더스 피자 리뷰를 또 해봤는데요. 또 새로운 피자가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네 해서 놀랐는데 리코타 치즈 때문이었던 걸로. 원래 있던 메뉴에서 계속 리뉴얼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랐어도 토핑 같은 거 제대로 넣어주고 약간 찔끔찔끔 넣은 느낌이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넣어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성비 넘치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불고기 피자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종종 사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